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10시간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 주님이 그분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기도케 하시는 중보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기도의 대상자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내 몸에 오셔서 내 이 심령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모든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한 친구들과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공부함을 당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는 질병 때문에 몹시 고통당하는 종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원합니다. 또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부부를 만져주셔서 위로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기도케 하셨사오니
그 모든 기도를 주께서 열납하시고 은혜를 능히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생명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만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차이였으면 9절에 있는 말씀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서으나 그들 중에 은둔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두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 중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아멘. 요한서는 사도 요한이 이제 세 번째로 쓴 편지인데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의 한 장으로 된 구절들이 빌레몬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구약에 하나 한 권이 있는 오마데서가 있죠. 그래서 다섯 권이 있는데 이 요한 3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쓴 그런 이 편지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전 교회에 보내는 그런 공동 편지라. 자기가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들에게 꼭 부탁하고자 하는 그런 이 편지를 쓴 편지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쓴 그 고원이라고 볼 수, 고원 중에 고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교회에서 내분이 없어야 된다. 그 내분 가운데 어떤 거냐? 주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10명 모이든 5명 모이든 그 지도자를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게 돼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니에요. 다 있어요. 교회마다.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교회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를 이렇게 해보면서 은퇴한 그 친구들을 보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저렇게 박대하고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다 교회 안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역자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교역자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교회가 다 그런 형태가 전체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였지만은 그때도 역시 그러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이오 장로는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그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칭찬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유명한 말이죠.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에 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켰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이오 장로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서 교회 형태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알고 교회를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먼저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9절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글자만 달라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우리는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라고 하는 3인칭을 쓰는 이유는 누구겠어요?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이게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도들과 같은 친구들,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런 교회를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는다.
맞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배척하는 거죠. 박해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안 맞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님입니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배척을 하는 거죠. 몰아내는 거죠. 오늘도 우리 그 교회들 중에서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왔다가 계속 나가고 계속. 예. 교회 구미에 맞는 그런 이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세우는, 사사시대 보면 사사를 갖다가 값을 주면서 세우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디오데르베도 교회 장로에서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가 교회도로 새로 부임하는 사람을 갖다 얼마 동안 하다가 내보낸단 말이에요.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가면, 내가 하는 인친 누구겠습니까? 요한이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 누구에 했어요? 사도들을, 지도자들을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니야, 그분이 우리 이 목사님은 신실한 분이야. 근데 그 사람들과 또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 저 강남에 있잖아요. 예?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예? 그런 갈등이 교회 내에서, 아,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 목사님 어떻게 했는데, 아니야, 막 우리 반대쪽에 있어요. 바로 이 디오데브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40년을 사용하면서 다 좋은 것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픔을 주고 마음의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죠. 네. 자기가 옳다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다 화해하고 다 뭐 괜찮습니다 막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 흔적들이 말이죠,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건 다 하지만은 그 주님이 다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디오데르베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역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갖다 시기해가지고 서로 갈등 느끼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몰아내요. 다음에 보세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다, 교회 주인. 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 전 교육자, 아, 전 교육자가 전에 있었던 저 교육자, 저 사람 좋아했지. 그 교회 두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없는 줄 압니까? 우리 드림교회라고 없겠어요? 있어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죠. 네. 그러나 반면에 보세요. 또 이게 11절에, 이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합니다. 안 문자만 들리죠? 웃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이거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그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들이. 근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역을 하는 평생 동안에 저 개인적으로, 저는 다 은퇴하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고 그랬지만은, 그런 기간 동안에 교회 안에서 그 사역자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저는 잊어버리지 않죠. 잊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바로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안다. 내가 지금 참된 이 말을 하는 것을 안다. 누가? 데메드리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제자들에게 뭐예요? 뭘 비유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 아주 조그만 책이에요. 예? 아주 읽으면, 저 같은 경우 읽으면 한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만 책인데 굉장히 귀중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양만 두지, 알곡만 두지, 가라지와 그 염소를 두었을까?
그 이유는 뭔 줄 압니까? 양들이 말이죠. 풀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소화가 되잖아요. 운동을 안고 양들이 풀만 먹고 이제 잠을 자고 있으면 그 가라, 이, 그 염소들이 말이죠. 올라가다. 올라가듯이. 잠자는 양을 갖다 치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막 네, 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운동에서 양들이 살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책에서 그렇게 나와요. 교회에서 그런 분란이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돈독해 하기 위한 아주 건강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둔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저 목사 편에 서 있다, 이 목사 편에 서 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에 조금 허점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면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대해야 된다고 하는 귀중한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죠. 사도 요한은 90메시지의 그 자연사한 분이시지만은 이분이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 끝마무리 속에서 이 짧은 내용을 소개하면서 깊은 그런 그 교회 안에 참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땅의 지구상에 교회가 존재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일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사람의 생각으로 서 있는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죠.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짧은 구절을 소개하면서도 교회 역사,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느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속히 보기를 말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갖다 말로 전부 이 목회자들 말을 잘하니까 말로 자꾸 이거 해보세요. 그건 수습이 안 돼요.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죠. 행동을. 말로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사실을 내가 말로 편지로 지금 보내고 있지만은 당신을 만나서 확정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죠. 이런 것을 갖다가 딱 얘기하면서 이런 확정적인 일들은 내가 당신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할 것이다. 그 노령의 몸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서는 제발 하나님 중심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교회는 뭐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디오드레베,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이 가이오 장로에게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물로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을 주는 것이 이 짧은 편지 속에 들어있는 아주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반드시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될 건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 ING입니다. 역사는 계속 뭐예요?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편에서 우리가 서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재되어 있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분이 말씀한 그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서게 하시고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나에게 불리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교회가 아름답게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사사로운 사람의 사견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평생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사역을 돕는 모든 분들의 위에도 하나님께서 데메드리오와 같은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